皆さん、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하이오 일본어의 이현주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3시간에 걸쳐서 일본어의 히라가나, 가타카나, 그리고 그 외에 문자와 발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요, 지금까지 배운 그런 글자들을 이용을 해서 읽기와 쓰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본어의 문자와 발음 저희들 다 공부한 거죠. 히라가나, 가타카나 그 기본음은 다 청음에 포함이 되고요. 거기에다가 탁점이 붙어서 타금, 그리고 동그라미점이 붙어서 반타금, 그리고 작은 야유요가 붙어서 요음, 그다음 작은 쯔가 붙어서 초금, 그리고 길게 발음하는 장음, 그리고 응이 들어가는 발음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다음 오십음도인데요. 이것도 여러분들 이제 다 대충 다 외우셔야 되거든요. 한번 히라가나하고 가타카나를 보면서 한번 쭉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행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아, 이, 으, 에, 오, 가, 키, 크, 개, 코, 사, 시, 스, 세, 소, 타, 치, 쯔, 테, 토, 나, 니, 느, 네, 노, 하, 히, 흐, 해, 호. 그다음, 마, 미, 무, 메, 모, 야, 유, 요, 라, 리, 르, 레, 로, 와, 응. 해서 저희들 다 공부했었거든요. 여러분들 항상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오늘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어의 읽기와 쓰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어 문장의 특징인데요, 여러분. 세로 쓰기. 일본어가 세로로 적혀 있는 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특히 그 일본의 서점에 가서 그 문고판 책이라든가 그 책을 보면요, 여러분들 글자가 다 세로로 적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읽냐고요? 이쪽부터요. 오른쪽에서 여러분들 보시 제가 이쪽으로 향해서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문장이 가게 됩니다. 세로 쓰기요. 그다음 가로 쓰기도요 같이 하고 있어요. 가로 쓰기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로 쓰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구분을 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원래는 일본은 세로 쓰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가로 쓰기도요 거의 뭐 같은 비율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서점에 가면 있는 책들은 거의 다 세로 쓰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가로 쓰기는 특히 전문서적, 뭐 과학책이라던가 수학책, 뭐 음악책 같은 그런 조금 전문서적에는 가로 쓰기를 더 많이 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일본어 문장을 잘 보시면은요, 어떠세요? 뭐 한국어하고 다른 거못 느끼세요? 예? 일단은 한 가지는 뭐 여러분들 배우신 대로 일단 생각해 보면 한자가 들어있고, 히라가나가 들어있고, 가타카나도 들어있고, 이건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또 보면은, 예, 띄어쓰기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요, 이렇게 말, 단어, 단어 이렇게 띄어쓰기가 있는데, 일본어는 띄어쓰기가 없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또 하나 잘 보시면은, 글쎄요, 요 점이 좀 특이한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까만 점 이렇게 찍는데, 일본은 이렇게 동그란 점을 찍는다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여기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본어 문장의 특징. 먼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자와 칸지죠. 칸지. 그다음 히라가나, 가타카나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 두 번째, 띄어쓰기가 없다. 띄어쓰기. 물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상 예외는 있어요. 어떤 경우에 하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일본에서도 유치원생들 있잖아요. 막그 히라가나를 막 배우기 시작한 그런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는 아직 뭐 한자나 가타카나도 못 외웠어요. 그 애들은요. 그러면은 히라가나를 쭉 나열해서 글자를 쓸 건데, 그럴 경우에는 애들이 어디서 끊어 읽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때는 한번 띄어쓰기를 해줍니다. 일본은. 그건 근데 특이한 경우죠. 일반적으로는 없다는 거. 그다음 어순이 주어하고 수로의 순이에요. 이건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어와 같은 점이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공부하기 쉽다는, 일본어는 공부하기 쉽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다음 또 하나 문장 보호인데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에서 동그라미는 뭐였죠? 마침표였거든요. 그리고 쉼표를요, 한국하고 조금 달라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콩나물처럼 비슷하게 이렇게 그리는데 일본은 이렇게 점을 뚝 찍어서 이게 쉼표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느낌표하고 물음표를 잘 쓰지를 않습니다. 네? 왜 안 쓰냐고요? 왜 안 쓰냐 하면은 문장의 앞뒤를 보면은 그게 아 느낌이구나 아니면 물음이구나 라는 게 그 문장에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문장 보호를 일본어에서는요 옛날부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용하지 않았는데 요즘에 들어서 이제 구어체 우리가 말하는 그런 체 있잖아요. 그 구어체를 이제 쓰면서 아 요 느낌표 물음표가 들어가면 좀 더 느낌을 살릴 수 있겠네. 우리도 한번 사용해 볼까 해서 이제 요즘에 등장을 한 거고 원래 일본어에서는 느낌표 물음표는 사용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띄어쓰기. 만약에 하지 않는다. 일본어를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 특히 히라가나로 썼다.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와타시와 코히오 노미마스. 인데 이거를 띄어쓰기가 없으니까 와타시와 코히오 노미마스.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와타시와 끊고 코히오 끊고 노미마스. 라고 하면은 나는 커피를 마십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히라가나로 쓰면은 이제 의미의 구분이 잘 안 가는데 여기에다가 한자가 들어가고 와타시라고 하는 거는 나라는 뜻이니까 나라는 뜻에 해당하는 한자 사자를 쓰고요. 그다음 고히라고 하는 거는 외래어잖아요. 그러니까 카타카나를 또 써줘요. 그 다음 노미마스 마시다 라고 해서 마실 음자 있잖아요. 우리 음료수 할 때 음자 그걸 여기 써줍니다. 그럼 어떠세요 여러분? 전혀 띄어쓰기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장을 어디서 끊어 읽어야 되는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어때요? 한자 있는 데서 좀 이거하고 한자하고 가타카나는 좀 종류가 다르네. 아 여기서 한번 끊어줄까? 어 가타카나하고 또 한자가 나오네. 여기서 또 좀 끊어볼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한자가 있죠. 가타카나가 있죠? 히라가나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굳이 띄어쓰기를 하지 않아도 의미가 대충 어디서 끊어진다는 걸 손쉽게 금방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띄어쓰기가 일본에서 없는 이유, 없어도 되는 이유 대충 아셨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의문형, 아까 제가 물음표를 잘 사용을 안 한다고 했는데요. 여기 한번 보시면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히요 노미마스까? 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까라는 거는 마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물음표가 없어도 야 까가 붙었으니까 당연히 묻는 말이잖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음표를 굳이 붙이지 않고 이런 식으로 마침표를 써도 의문형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본어 문장의 특징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시면서 일본어 문장 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읽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저희들이 배운 여러 가지 문자와 발음을 이용을 해서 한번 읽기 연습 저희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히라가나 어떻게 있습니까? 우죠. 우 이거는요 토에다가 땡땡 타점이 붙으면 도 이거는 응 우동 우동. 여러분들 아시죠? 일본 음식 중에 우동 유명하잖아요. 우동이 되겠고요. 그 다음 요거는 태자예요. 태. 태. 요거는 아까 응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태인 요거. 요거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요거 사실은 후자 있잖아요. 요 후. 제가 삼자 비슷하게 써서 이렇게 점 찍으라 하는 후자에다가 요 동그란 점이 붙으면 반타금이라고 해서 후가 아니고 뭐가 되죠? 푸가 아니고 푸 푸가 되죠 푸 그러니까 덴푸라 덴푸라라고 해서 이거는 덴푸라예요 여러분들 덴푸라 우리 덴푸라 이러잖아요 덴푸라라고 해서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튀김을 덴푸라라고 일본말로 합니다 그다음 요거 보시면 이 요거는 기억나세요 여러분 요거 타금이라는 거였는데. 요게 사였거든요. 저희 사. 사에 땡땡 붙으면 사가 어떻게 바뀌냐. 자로 바뀌거든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이자, 카야.
이자카야라고 해서 한자는 이렇게 써서요. 한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술주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술집. 이제 선술집이라고 해서 가끔씩 한국에 이렇게 보면은 일본식 선술집, 일본식 술집 이름을 이자카야라고 이렇게 적어 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 이자카야는 술 마시는 곳이 되겠습니다. 뭐 우리 호프집처럼 이렇게 아주 가볍게 가서 술을 마실 수 있는 곳이 바로 이자카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타카나 한번 볼까요, 여러분? 가타카나 보면은요, 요거 힘력자 비슷하게 생긴 거 기억나세요? 가. 그다음 요거는 레거든요. 요거 긴 거는 장음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가레 요거는 라자입니다. 라이스 가레라이스 가레라이스 여러분 아시죠? 가레라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요 밑에 거는요. 잘 보시면은 자 위에다 한번 써볼까요? 이거는 원래 희거든요, 희. 희인데, 요게, 이렇게 동그라미가 붙으면, 피가 됩니다. 요거하고 마찬가지죠. 반타금이 돼서 피. 그래서 피. 요거는 또, 사예요. 원래는 사인데, 사에다가, 타점이 붙으면, 뭐죠? 자. 피자. 피자. 피자요, 여러분들. 피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카레라이스, 피자 다 외래어니까 가타카나로 표기한다는 말 이제 이해하실 겁니다. 그다음 그 밑에 거 한번 읽어보시면 스 이거는 타예요. 스타 요거 뭐죠, 여러분? 하에다가 땡땡 하면은 바가 됩니다. 바. 동그란 점은요, 피로 바뀌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점이 두 개가 붙으면 타금이 돼서 바. 그래서 스타바. 스타바가 뭐냐? 요 옆에 보면 제가 적어뒀어요. 스타바크스. 스타바크스. 그러니까 스타벅스 있잖아요. 그거를 일본 말로는 스타바크스라고 하는데 그것이 너무 기니까 줄여갖고 그냥 스타바라고 하면 야, 스타벅스 가자. 이러면 스타바에 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여러분들, 저희들 지금까지 배운 여러 가지 반타금, 타금,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뭐 이것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공부하시면서 자꾸 연습해 가시면은 점점 늘어날 거라고, 실력이 좋아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 일본어 읽기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원칙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걸 한번 정리를 해본 겁니다. 일단 히라가나는 무조건 외운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 한자 읽기. 한자를 읽으셔야 돼요. 한자. 일본어는 한자가 꼭 들어있기 때문에 한자를 읽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 한자 발음. 물론 일본어 발음으로 읽으셔야 되겠죠. 그 다음 가타카나는 그때그때 익힌다. 단어를 통해서 익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스미마생. 스미마생이라고 하는 히라가나 뭐 이런 것만 나오면 사실 괜찮은데 일본어는 보시는 것처럼 한자, 가타카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한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처음 여러분들이 초급 하실 때에는 위에다가 후리가나라고 해서 위에다가 이 한자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히라가나로 위에 써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히라가나는 아셔야 되겠죠. 그래야 한자도 같이 읽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자라는 글자가 나오면 아 이건 와타시 라고 읽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와타시와 코히오 쿠다사이 커피를 주세요 라고 해서 아 코히 커피는 이렇게 쓰는구나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 하나하나 익혀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본어 읽기. 같은 일본어 읽기인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시면서 또 조금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게 바로 한자 읽기일 것 같아요. 한자. 근데 한자는요. 한국어와 마찬가지입니다. 음으로 읽힐 때도 있고 뜻으로 읽힐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물 숫자가 있잖아요. 우리도 물은 뜻이라는 거고 음은 소리, 음으로 읽는 거잖아요. 아, 수는 음으로 읽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일본어에서도 물 숫자를 그냥 물이라는 뜻으로 쓸 때는 미즈라고 해요. 근데 물 숫자로 해서 수도라고 할 때는 스이도라고 해서 스이라고 읽거든요. 그러니까 뜻으로 읽을 때, 음으로 읽을 때가 있다는 거.
그다음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라고 할 때는 음이라고 하지만 해수, 바닷물 해수라고 할 때는 가이스이라고 해서 카이라고 읽거든요. 그래서 음으로 혹은 뜻으로 읽히는 게 한국어하고 똑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한자는 같은 소리로 읽히는 경우가 많다. 한국어와 똑같죠. 그러니까 같은 한자는 같은 소리로 읽히는 경우가 많으니까 한번 외워두면 많이 응용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결석, 결석하다 할 때 결석, 개새끼, 우리가 이렇게 웃기는 소리로 많이 이렇게 새끼새끼라고 하잖아요. 근데 개새끼 하면 결석이란 뜻이거든요. 그럼 출석은 뭐냐? 출석, 슛새끼. 그러니까 석자가 이거 보면 어떻습니까? 아, 새끼라고 읽히는구나. 이렇게 한번 외워두시면 응용이 가능하죠. 그럼 요거 볼 때는 어떻게 읽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새끼 아이테이마스카? 새끼 아이테이마스카? 라고 하면 새끼 자리라는 뜻이거든요. 자리 비어 있습니까? 어디 극장 같은 데 가서 이 자리 비어 있습니까? 할 때 새끼 아이테이마스카? 라고 이렇게 응용이 가능하니까 한자 읽기 너무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한자어 발음은요, 한국어와 비슷한 것이 많아요. 여러분들 일본 사람 이야기하다 보면 왠지 나 알아들을 것 같아 이런 느낌 나잖아요. 결국은 한자어가 발음이 한국어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여기 보면요, 이유라고 해서 이유를, 야 이유를 얘기해봐 할 때 이유, 일본말로 어떻게 읽냐면 리유, 리유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뭔가를 조사하다 할 때 조사는요, 일본말로 초사, 초사 라고 합니다. 발음이 비슷한 경우가 많으니까 한자 읽기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일본어 쓰기인데요. 일본어 쓰기. 일단 한자로 쓸 수 있는 것은 한자로 쓰세요. 그다음 나머지 히라가나로 쓰시고요. 그다음 외려는 가타카나로 쓰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커피를 주세요 하면 일본어 히라가나로는 와타시와 고히요 쿠다사이 라고 이렇게 쓰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서 의미가 끊어지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 여기서 봤을 때 와타시라고 하는 건 내가 한자로 쓸 수 있다 이러면 거기 와타시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쓰세요. 와타시와 고히요 쿠다사이 라고 쓰고요. 그 다음 고히라는 건 외래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가타카나로 이렇게 써서 와타시와 고히요 쿠다사이 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제 저희들이 배운 일본어를 가지고 자기 이름을 한번 지금부터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름은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우리는 일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외국인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한자로 이름을 쓰면은 일본 사람들이 그거를 일본식 발음으로 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타카나로 써주면은 그 한국 사람의 원래 그 발음대로 내 이름을 읽어주니까 가타카나로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한번 제 이름을 가타카나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제 이름은요, 이현주잖아요, 여러분. 이현주.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혀. 근데 일본에서는 여라고 하는 발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는 있거든요. 그래서 혀가 아니고 효라고 씁니다. 효. 그럼 효는 히에다가 작은 요. 효, 은, 니은에 해당하는 효은, 주, 주는 시에다가 작은 유 하면 효은주가 되겠죠. 그리고 성하고 이름을 구분하기 위해서 성, 이름과 성 사이 우리 까만 점을 중간 점을 찍어주면은 더 구분하기가 쉽고 알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면은 김은 키무, 박은 파크, 장은 창.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여기서 공부 좀 하신 분들은 김이면 키무가 아니고 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기무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뭐 파쿠는 파가 아니고 바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김, 뭐 박, 장이라고 하는 이런 발음들이 글자 사이에 있을 때는 물론 기라든가 마로 들리기는 하는데 이게 글자의 맨, 단어의 맨 앞에 오면요 거센 소리로 외국인들한테는 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가 아니고 키무, 바꾸가 아니고 타꾸, 장이 아니고 창이라고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만 더 써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자, 내 이름은 그럼 철수다. 김철수다 라고 하면은 여기에다가 김을 아까 제가 어라든가 요 발음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처라고 하는 것은 초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초 다음 리을에 해당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철이 아니고 초르 초르라고 발음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초르 스 그래서 김철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받침이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섭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섭이라고 하는 말이 이름이 있다 그러면은 서가 없으니까 소가 있잖아요. 그럼 소를 쓰시고 이거는 비읍은 섭이 아니고 소프 소프라고 일본 사람들은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소프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받침이 조금 여러분들 어려우니까요. 예,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운 거 가지고요. 본인의 이름을 한번 예, 가타카나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예, 지금까지 살펴본 일본의 문자와 발음 그리고 읽기와 쓰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츠카레사마데시타.